나라를 위해서 40일 일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고, 또 매일 밤 10시에 우리 매일 합심 기도도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이 때때로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꼭 기도를 이렇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지나고 보면 역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잘 됐구나. 이왕 할거더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마음이 듭니다.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도를 하고 나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기도 중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기도는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참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이 있어서 그분을 간증을 모시고 들었었는데, 그 장로님이 간증 중에 자기가 새벽 기도를 끝내고 이렇게 나오면 산도 옮길 수 있을 것 같은 담대함이 속에서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기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어디서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일어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의 역사는 우리 안에 너무나 뚜렷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시편 27편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건 정말 무슨 호러 영화도 아니고 살을 먹으려고 왔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만큼 지금 다윗의 처지가 굉장히 끔찍하고 두려운 형편에 있다는 거. 사람들이 자기 살을 먹으려고 올 정도, 이런 표현을 했을 정도니까.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군대가 나를 치려고 왔어요. 한 사람이 나를 위협해서 나를 때리려고 하거나 해를 끼치려고 와도 이게 보통 두려운 일이 아닌데, 군대가 나를 대항하여 진을 쳤다니. 그리고 전쟁의 지금 위협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북한과의 이 전쟁의 위기 속에 참온 국민의 마음이 두려움 속에 있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5월에 전쟁이 난다고까지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그런 점은 좀 조심스럽게 표현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전쟁의 가능성은 굉장히 심각해진 거는 사실이죠. 오죽했으면 뭐 사드 배치까지 하겠습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려워지면서까지 우리나라는 뚜렷하게 지금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긴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두려움,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이런 두려움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이 당당했다는 겁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건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그냥 평소에 이렇게 노래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를, 군대가 자기를 치려고 오고 전쟁이 일어날 위기 속에 사람들이 자기 살을 먹으려고 오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과 담대함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기도 때문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다윗을 이렇게 담대하게 만든 거예요. 시편 27편은 구조가 독특합니다. 기도와 믿음의 선포, 기도와 믿음의 선포가 계속 반복됩니다. 1절부터 3절은 믿음의 선포고, 4절은 기도고, 5절, 6절은 믿음의 선포고, 7절에서 12절은 간절한 기도고, 13절에서 14절은 다윗의 믿음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27편은 기도와 믿음의 선포, 기도와 믿음의 선포, 이게 반복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도하면 담대해지고, 기도하면 또 담대해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 믿음은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담대한 믿음이
가능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면 그러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도 기쁠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도 평안하지요. 문제는 믿어져야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이 믿어지는 역사는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기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겁니다. 기도와. 목포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백동조 목사님, 그분이 어머니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간증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 집안이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에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간 날 하나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뭐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부터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새벽기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먼 교회까지 가서 새벽기도 드리고 철야기도 늘 드리고 1년에 두 번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늘 자주 금식기도 하고 정말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백동조 목사님이 어릴 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으면 무슨 역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은 엄마가 어디 집사님한테 가서 돈을 빌리러 가시는 것을 보았는데 자기 학비를 빌리러 간 거예요. 자기가 중학교 들어갔는데 학비가 없으니까 빌리러 갔어. 근데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 엄마는 새벽기도 그렇게 매일 빠지냐고 하는 집사님이고 그 집사님은 새벽기도 안 하는 집사님. 새벽기도 하는 집사님이 새벽기도 안 하는 집사님한테 돈 빌리러 간다. 기도해요 말아요. 그렇게 해도 기도해요 말아요. 중학교 2학년 때 몸이 아파서 학교를 중퇴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 엄마는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뭐 나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겠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니 자기 학교 그 친구들 부모님들 우리 엄마처럼 기도하는 사람 없어. 근데 그 애들은 다 건강해.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엄마 아들인 나는 왜 이렇게 병 때문에 학교를 그만둬야 되네. 기도 소용없구나.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구나. 확실하게 믿어지더래. 근데 어느 날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시던 엄마가 기도를 교회에 기도 안 가시는 거예요. 왜 어머니 기도 안 가시냐고 그랬더니 이제는 집에서 기도하려고 그래. 힘이 아주 전혀 없는 소리로 그러시면서 기도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데 조금 지나니까 막 통곡을 하는 겁니다. 소리 지르면서 엄마가 바깥에서 들어보니까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기도해도 별것도 없다고 합니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보면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 기도 못하게 교회 문을 잠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 부끄러워서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집안 어려움이. 재정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애는 아프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그래서 기도할 마음은 생기는데 역사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엄마 집사님을 보고 뒤에서 이제 수근수근 거린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게 수근수근 거리는 게 문제예요. 네. 저 사람, 저 집사님 그렇게 기도 많이 해도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어머님이 그 말 듣고 충격받았어요. 아, 사람들이 나보고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그렇게 믿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오히려 내가 기도문 가로막는 것 같아. 그래서 교회 새벽기도 안 나가고 집에서 기도를 하겠다는 건데 일주일 만에 다시 교회를 가시더래. 왜 교회 다시 가시냐? 집에서는 기도가 안 돼. 그러면서 일주일 뒤에 다시 교회를 가셨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그때 그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 역사를 안 하시나? 그 백동조 목사님 어릴 때 그런 기도에 대한 의심, 좌절이 있으셨대요. 근데 지금 가만히 돌아보니까 어머니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목사님과 목사님의 교회와 목회를 위해
엄청난 역사들을 일으키는 것을 당신이 생생히 경험한다. 목포에 내려가면 정말 대단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사랑의 교회라는. 백동조 목사님, 그분 몸 자체가 너무너무 보기만 해도 연약해 보여요. 그런데도 어쩌면 그렇게 사역이 강하지요. 어머님의 기도가 하나도 떨어진 게 없구나. 그렇게 느낀다고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백동조 목사님의 어머니가 응답이 안 되는 가운데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힘이 뭐예요? 기도 중에 계속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이건 기도하는 사람만 알아요. 기도 중에 계속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이겨낼 힘이 있는 거예요. 또 기도할 힘이 생기는 거죠. 처음에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기도를 시작했다가 기도하는 중에 담대함이 생겨요. 참 기도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죽을 것 같이 생각이 들다가 그래도 억지로라도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마음에서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일어나고, 처음에는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웠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은 처음에는 의심이 되다가 기도하다가 보면 확신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기도하면 할수록 계속 혼란스러워. 아,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뭘 원하지 않으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이유는 기도 중에 진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눈으로 못 뵙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럴 때가 있지만, 기도하면 아, 영이신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그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기도의 역사는 참 놀랍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1000번제 드렸죠. 하나님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황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부도, 귀도, 명예도, 권세도 구하지 않고, 내가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았던 모든 걸 다 주세요. 부도, 귀도, 뭐 권세도 다 주십니다.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런 거 다 구하지 않고 백성 잘 다스리게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더니 그게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뭘 구할, 너는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기도를 드릴 준비 되셨습니까? 무슨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려고 하세요? 늘 생각하는 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늘 생각하던 게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그런 대답을 했을까요? 솔로몬의 마음속에 내가 누구길래 이 우리 백성들 다 재판을 잘 해줄 수 있을까, 늘 그 문제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게 가장 솔로몬의 마음에 중요했으니까 그 기도가 툭 나온 거죠. 그렇지 않고 솔로몬이 돈 생각만 하고 권세 생각만 하고 영토 넓힐 생각만 했으면 그 기도 나왔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매일 합심기도, 무슨 기도 하지요? 뭐 돈 달라고 기도하고 병 고쳐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40일 릴레이 금식기도, 무슨 기도를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저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참 귀하고 복 있다고 싶은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늘 기도하던 그 기도,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의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의 새 부흥을 위해, 할렐루야, 저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믿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만나본 적이 없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늘 드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 미국 베델 한인교회 김한효 목사님이 쓰신 글에 보면 순교와 순대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목이 조금 독특해요. 순교와 순대.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에게 뭘 보내드리면 좋겠냐고 이렇게 메일을 보냈더니 순대를 보내달라고 그래. 아, 선교사님들도 한국 떠나서 지내다 보니까 어릴 때 먹던 것 생각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순대구나. 그래서 이해하셨어요. 그 정말 순교도 각오하고 가셨던 그 선교사님들도 순대 먹고 싶은 마음은 어떻게 억제하기가 어려우신 모양이다. 그래서 순대를 잘 좋은 걸 사다가 진공 포장해가지고 또 얼음에다가 이렇게 재워서 잘 포장해가지고 그렇게 보내드렸답니다.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순대를 받아들고 냉장고에다가 넣고 몰래 이제 내외간에 드시려고. 애들은 뭐 어려서 순대를 안 먹어봤기 때문에 좋아할 리도 없겠고, 그래서 애들 잘 때 이제 꺼내가지고 데워서 이제 두 분이 순대 데이트를 이렇게 하는데, 아, 옆집 선교사님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이게 뭐냐, 오, 웬 순대냐 이러면서 그냥 다른 선교사님들까지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앉아서 그냥 꺼내놓은 거 훌떡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더 없냐 그러는데 없다 그랬대요. 냉장고에 있는데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아깝고 너무 분하고 그래서 그냥 거짓말로 없다고. 그래서 이제 다 가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아프리카 갈 때는 순교도 각오하고 그렇게 가놓고 순교를 각오한 선교사가 공짜로 받은 순대를 그걸 냉장고에 넣어놓고 없다고 거짓말로 했던 걸 생각하니까 너무 창피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그런 고백을 보내오셨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선교사님들의 솔직한 고백도 참 귀하기도 했지만 목사님도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도 하고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속에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하나가 걸려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은 없나. 여러분이 진짜 예배하는 게 뭐예요? 그게 계속 그냥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예배하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이번에 장신대 봄 사경회 오늘까지 인도하고 왔습니다. 사경회라 그래서 나는 성경을 이렇게 풀어주는 말씀 집회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광고가 사경을 헤매는 모임이라는. 그래서 교수님들에게 부탁하기를 교수님들도 함께 사경을 헤매달라고, 우리 학생들만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말고 함께 사경을 헤매달라고 뭐 이런 광고를 해서, 아, 이게 사경을 헤매는 집회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사경을 헤매지 말고 그냥 죽으라고 그랬어요. 네. 괜히 사경만 헤매고 끝내지 말고 아예 확 죽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살게 되니까 아주 명확하게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 사경이 끝나고 오늘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해요. 제가 첫 번째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종으로 부름을 받은 거라. 여러분 대접받을 길 생각하고 가지 말고 고난의 길 가십시오. 그랬더니 막 화가 난 것 같아요. 자기는 큰 교회 담임 목사면서 우리 보고는 고난의 길 가라고 그런다고 막 이렇게 굉장히 막 분에 차서 왜 우리 보고 우리를 고난에 내몰려 그러냐 이러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도 신학생 때 아골골적 빈들에는 못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송을 안 불렀던 일도 있었죠. 제가 뭐 그 신학생을 탓할 마음 자격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절대로 고난을 예찬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그 예수님과의 함께하는 기쁨, 그게 너무 놀랍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굳이 대접받고 굳이 높아지고 이럴 마음 이제 가질 필요도 없다. 예수님을 알고 나면 주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고난의 길 담대하게 갈 수 있다. 그 말씀을 전했는데 내용을 분명히 전했어요. 그런데도 그것도 듣는 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하니까, 어떤 어려운 길, 고난의 길, 아무것도 안 된 주님 가시는 길이라면,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저는 어떤 곳이라도 어떤 길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역사, 이것은요, 그 초점이 사실 하나님과의 계속되어지는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이유는 계속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좀 특별한 면이 있어요. 오늘 시편 27절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는 그저 다윗이 지금 전쟁을 앞두고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해야 정상적인 기도일까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대적을 물리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4절에 보니까 자기에게는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달려들어서 살을 그냥 파먹으려고까지 하는 이런 끔찍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자기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 6절에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지금 상황이 잘 안 맞는 이야기를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싶다.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실제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다급한 환경 속에, 다급한 상황 속에 다윗의 마음 속에 사모하던 건 예배예요. 왜?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예배 때 늘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속에는 지금 죽고 사는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갈망이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두려우며,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인데 저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다윗의 믿음의 비밀은요, 기도였기도 하고 또 실제로 살아있는 예배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이건 정말 놀라운 시간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고 또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예배가 너무 기쁜 사람, 예배 때 충만한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예배 중에 친밀하게 교제하고 만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예배자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일. 그건 하나님이 찾으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갈망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하나님과만의 깊은 시간을 갖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고 예배 시간이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예배가 부담이 되고 예배 시간에 졸리기만 하고 이러신 분들이 있다면
강단에 나중에 올라와서 기도해. 계속 졸다가만 가지 마시고. 그렇게 계속 가면 안 됩니다. 예배가 계속 지겹고 예배가 지루하고 예배 시간에 졸리기만 하고 이런 상태를 계속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예배 때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체험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는 영혼이 완전히 죽어지게 돼요. 세상에서 그는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건 대단히 두려운 일이죠. 어느 목사님이 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하고 수련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은혜의 역사가 다를까? 그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셨어요. 주일 교회에서 이렇게 늘 일상적인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 준비 자체가 아주 갈급한 마음이 없이 늘 드리는 예배니까 순서에 그저 사회자, 기도자, 그리고 설교 준비하는 거 막 바꿔서 그렇게 드렸는데 수련회를 가면 마음이 처음부터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몇 주 전부터 또는 몇 개월 전부터 수련회를 위한 준비 기도가 들어가고 찬양 준비도 하고 수련회에 대해서 또 뭐 그 준비 기도회도 하고 그리고 수련회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 준비도 미리부터 특별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고 이번 수련회 때 말씀에서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부탁도 하고 그리고 이제 수련회 날짜가 다가오면 더 마음이 간절해지고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뭐 저녁 밤늦게까지 찬양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련회가 진행이 되니까 수련회 때는 똑같은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도 역사가 달라.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그렇구나. 예배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필요한 것이구나.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성령 집회에 오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언제부터 어떠셨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에 예배가 달라요. 한동안 순복음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될 때가 있었습니다. 보수 교단들에서는 때때로는 이단시 취급을 받기도 했었죠. 그러면서도 뭐 엄청난 교세로 성장하고 그랬었죠. 기관 목회를 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여러 교단 교회들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려보시고는 그 소감을 이야기하시는데 벌써 이제 뭐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 25년, 30년 전쯤 전인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던 날인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한 30분 전에 벌써 예배당에 사람이 꽉 찼어. 예배 시간 30분 전에. 그런데 뭐 하나 다 간절히 기도를 하더라. 그냥 자기 다니는 교회 교인들은 예배 시간에 지나서 들어오는 교인도 많고 그래서 설교 시간이 다 됐을 때 그때 들어오는 교인들도 많은데 또 일찍 온 교인들은 대부분 주보 보거나 뭐 다른 교인들하고 이야기하거나 뭐 이러고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여기는 예배 시간 전에 30분 전에 간절히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저 강단에 올라가서 오늘 설교에도 다 은혜 받겠다. 벌써 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은혜 받을 준비는 다 돼 있는 것 같더라. 아, 여기가 괜히 이런 부흥이 오는 게 아니구나. 그런 글을 그분이 쓰셨어요.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릴 때 내가 이 예배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 주시는 시간이니까 내가 여기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내가 오늘 여기서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너무 마음이 간절해지고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내가 예배 시간에 좀 더 일찍 가서 그냥 어떻게 예배 시간에 벌써 시작했는데 들어갈 수 있겠어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오늘도 주시는 말씀 제대로 듣고 은혜도 제대로 받지.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걸 정말 믿고 그렇게 주님을 주목하는 예배를 여러분 드리시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많아질수록 여러분 자신에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다
다윗이 그 증인입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 앞두고도 그는 하나님께 소원이 예배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배가 전쟁을 능히 이기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믿으니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초점을 이렇게 두지 않으면 그러면 쉽게 우리는 무너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도 장신대 가서 어느 교수님 한 분을 만났는데 아이가 고3 때 그 아이에게 뭔가를 고쳐줘야 될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작정을 하고 그 뒤에 아차산이라는 산에 산기도를 매일 가서 하나님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이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고쳐지지 않았대. 그래서 삐쳤대.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기도도 안 했대. 하나님 기도해도 소용없네요 뭐. 그래가지고 삐쳐서 6개월 동안 기도도 안 하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참 부끄럽기도 한 이야기지만 자신의 솔직한 고백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듣고 그 신학대학의 교수님도 한순간에 믿음이 무너지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삐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억지로 오긴 했지만 영 빼딱하게 지금 앉아서 하나님 섭섭해요 지금 이렇게 혹시 하지 않아요? 우리 부목사님 그 어린 아들 삐쳐가지고 요즘 화해하느라고 고통 아주 고생을 한다고 그래. 그 아이와 화해를 하느라고. 근데 왜 삐쳤냐고 그랬더니 감기약 먹이는 것 때문에 삐쳤대요. 네. 그 애 입장에서야 억지로 감기약 먹이는 아빠가 참 원망스럽기도 하겠죠. 우리 수준이 꼭 그런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하신 건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안 된다고 우리는 이렇게 쉽게 삐쳐요. 이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연약한 자예요. 어느 한순간에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 건성으로 드렸다가는 여러분 절대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어느 교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여자대학 채플에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갔는데 꼭 13분 동안 설교를 해야 된다는 그렇게 참 설교를 이렇게 짧게 무슨 설교를 하나 그러나 13분이라고 그러길래 알겠다고 그랬대. 그 다음에 또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교수님 설교 13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 기억하고 명심하고 13분 안에 설교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맞이해주는 학생의 임원이 교수님 설교는 13분 해야 됩니다. 이제 화가 나더래요. 아니 알았다고 내가 13분 안에 끝내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기도하고 예배가 시작이 되고 이제 설교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쫓아서 누가 옆에 오더래요. 교수님 13분만 하세요. 막 너무 속상하더래. 그래서 이제 13분에 설교는 마쳤는데 교목님하고 만나서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아니 13분 하라고 그랬으면 알아들었으면 됐지. 뭘 그렇게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설교하러 올라갈 때도 또 그 이야기를 하냐.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좀 언짢았다고 그랬더니 그 교목님이 너무 미안해하면서 우리 학교 애들은 설교가 15분 딱 되면 일어나서 나간대. 그러니까 강사님한테 너무 신뢰가 되잖아요. 설교는 15분까지 견뎌준대. 암묵적인 합의예요. 15분까지는 하여튼 자리에 앉아서 들어주는데 15분 딱 넘으면 그때는 일어나서 나가버린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강사님에게도 너무 죄송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13분 안에 끝내달라고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그 설명을 미리 못 드려서 교수님의 마음에 쉽지 않으셨을 것 같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절대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안 돼요. 제가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은 1시간 내로 설교 끝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장로님 한 분이 한 시간 딱 지나면 예배 중인데도 뚜벅뚜벅 걸어나가. 그것도 가운데 복도로 이렇게 걸어나가. 오늘 예배 늦었다. 시간 많이 걸렸다. 아주 과시하듯이 이렇게. 여러분, 예배 절대로 형식적으로 드리거나 의무감 때문에 드리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바보 중에 바보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을 뵙는 시간인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날 때도 너무 좋으면 약속 시간보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예배는 우리 안에 엄청난 역사를 이룹니다. 제가 정말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던 경험이 군목 훈련 받을 때 그 첫째 주간의 수요일 예배였는데, 뭐 그 훈련소 규정상 첫 주간에는 절대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군목 목사예요. 수요 예배, 평소에 수요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나가진 않았지만 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흥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목사인데 수요 예배를 못 드리게, 마치 뭐 거의 순교할 수준처럼. 그러니까는 부대에서도 난감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당신들이 목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조건이 훈련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식사 시간 줄이고 씻는 시간도 주지 못하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냐,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이왕 고집을 부린 거 우리 하겠다고 막. 그래서 일과 끝나고 막 급히 내무반에 들어와서 이제 성경 찬송가 가지고 또 집합해 가지고 또 교회까지 뛰어가서,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 들어갈 때부터 울었어요. 무슨 뭐 찬송의 은혜 받은 것도, 설교의 은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그 한 3일 훈련소에 있었어요. 근데 마치 뭐 30년 있은 것 같은 느낌으로 수요 예배당 가서 그렇게 눈물이 펑펑 나고 감격스럽고, 예배가 이렇게 좋은 건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울고 무슨 설교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울기만 하고 나왔는데, 씻지도 못했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벌써 훈련소에서 지내는 마음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수요 예배 저녁에 가서 한번 예배드리고 거기서 찬송하며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그리고 왔는데 달라져 버렸어, 사람이 완전히. 예배는요,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줘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안 그렇게 되면 이상한 거죠. 예배 드리고 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럼 정말 이상한 일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집회가 끝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나갈 때,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걸 여러분이 아마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이 암수술 받을 때 수술실에서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보호자 대기실에서 너무 마음에 걱정이 많고 답답한 가운데 그렇게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너 힘드냐? 하나님 힘듭니다. 즉각 대답해. 너 고통스러우냐?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앞으로 목회 문제, 아내가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문제, 애들은 어떻게 기르며, 한두 가지가 걱정거리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너 불행하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대답을 못하겠더래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불행하냐? 이것 가지고 불행하다고 해야 되냐? 생각해 봤어요. 불행한가? 불행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 그래서 하나님,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 또 물으시더래. 그러면 너 행복하냐? 아, 불행하지 않다고 행복한 건 또 아니잖아. 또 즉각 대답을 못하겠어서, 하나님 내가 진짜 행복한 건가? 그런데 참 놀랍지요. 그 걱정이 많은 그 시간에 행복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 예수 믿었지요. 구원 받았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 받았지요.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지요. 암수술 받고 있지만 내가 옆에서 아내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었지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지요. 영생의 천국은 이미 얻었지요. 사명자의 길을 가고 있지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내가 암수술 받는 거 하나가 지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이 일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니 행복하다. 그래서 하나님 행복합니다. 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냥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더래. 행복합니다 한마디 했는데, 그리고는 그 수술 대기실에서, 보호자 대기실에서 혼자서, 목사님 혼자서 그냥 부흥회를 하셨다는. 근데 놀랍게도 염려 근심 다 사라지고 걱정 다 사라지고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충만하고 기쁠 수가 있는지, 그게 예배거든요. 예배가 됐기 때문에 그 걱정 근심 많은 그 순간에 목사님에게 예배가 열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이 그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이길 힘을 얻게 된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을 그렇게 만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시간.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이길 힘, 문제 이길 힘, 그리고 여러분 안에 묶였던 거 다 풀어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회복시켜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고 같이 기도합시다.